제가 또 갑작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. 2021년도에 삼재인띠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닭띠분들이 침실에 두고 자면 좋은 물건 같은 게 있을지. 그대는 남자니까 여자 끼고 있고 난 남자 끼고 있으면 안 되나? 옆에서 침실에 뭐가 필요하지? 나는 옆에 배우자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나랑 합이 들은 사람, 내가 이 사람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옆에 있는 것 자체도 나는 뭐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러잖아. 에너지가 더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 옆에 끼고 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.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. 그렇죠. 그렇지. 오케이, 한번 해볼게.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닭띠들의 성격이 좀 급해. 급하기도 하고 좀 일직선이야. 고집도 세. 융통성이 조금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포용력 있는 사주거든?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사주야. 그러면 그거를 더 많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려면 알을 뿜고 있는 닭의 모형의 물건이 있으면은 사갖고 침대 마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 시너지가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. 알을 뿜고 있는 거야 돼? 그거를 좀 갖다 놓는 것도 괜찮고 화병들이 많아. 닭띠들이 자꾸 삭혀. 내가 성격이 딱 고든데 그 성격대로 하지 못하면 힘들잖아. 그럼 난 새드백 같은 거 있잖아, 막 치는 거 있지. 그걸 바깥에다 놓고 그것도 막 치면서 조금 내 기분 전환을 좀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. 뭔가를 내가 어디 풀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잠 자는 자리의 방향도 중요하다고는 하잖아요. 혹시 선생님 아는 정보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으세요? 나는 0점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열심히 이제 단계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이거든. 근데 나는 일러주시는 대로 사람마다 개개인 차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다 다르잖아. 다 똑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. 조금 틈새가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틀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. 그런 거 물어봐. 봐. 내 거에는 그건 없어. 그러면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는 비방법 중에 나는 집안에 이런 거를 두면 좋다. 난 잠자리가 제일 싫었는데.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봐. 나는 없어. 잠자리 그만. 아니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.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은 다 그게 개개인인 거잖아.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. 그냥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자면 아까 그때 닭띠는 닭 모형이 알품인 거. 곡에 조금 내가 생활하는 부분이라든가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많이 포옹력이 생길 거니까 많이 거느리를 사주니까 그거를 좀 갖다 놓는 것도 괜찮고 그러다면 사람을 많이 거느리다 보면 화가 많이 치밀어든가 뭔가를 칠 수 그렇다고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배우자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쵸? 새드백 같은 거라도 뭐 갖다 놓고 등풀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.